구독, 좋아요, 알림. 안녕, 헤이 지니의 지니 간호사예요. 오늘은 짠, 실버니안 컨트리 닥터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따가! 어서오세요. 여기는 실버니안 병원이에요. 아픈 친구들은 병원에 오면 지니 간호사랑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드릴게요. 아름다운 동산에 있는 실바니안 병원. 짠! 여기가 바로 병원이에요. 병원에 오면 토끼 간호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안내해줄 거예요. 이분이 바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니 간호사! 의사 선생님을 도와서 열심히 치료해드릴게요. 오, 친구들 저기 봐봐요. 얼마 전에 태어난 3학년 쌍둥이가 병원에 오려나 봐요. 자, 얘들아 병원에 가서 키랑 몸무게가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어서오세요. 우와, 3학년 쌍둥이 친구들이 진짜 많이 컸어요. 자, 여기 있는 차트를 작성해주세요. 내가 적을 테니 아이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어요. 네, 여기서 엄마랑 기다리자. 그럼 지니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을 불러올게요. 의사 선생님! 병원에 환자가 왔어요. 어서 병원으로 돌아가요. 알겠네, 지니 간호사. 3학년 친구들 안으로 들어오세요. 병원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희 아이들이 잘 크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렇다면 키랑 몸무게를 재볼게요. 지니 간호사!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체중계에 누워보자. 오! 10kg예요. 자, 이번엔 키를 재볼까? 오! 오! 키는 60이에요. 와, 정말 많이 컸구나. 정상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와,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얘들아, 가자. 3학년 가족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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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 도와주세요. 오, 포니 친구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밟고 미끄러져서 다리를 삐었지 뭐예요? 네, 다리를 삐었다고요? 그럼 잠시만 계세요. 제가 휠체어를 가지고 올게요. 여기에 타면 제가 병원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지니 간호사. 자, 출발합니다. 다리를 많이 다치셨군요. 차트를 작성해주세요. 포니 환자 들어오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머리카락을 밟고 넘어졌는데 너무 아파서 걷지를 못하겠어요. 어디 다리를 볼까요? 다리가 많이 부었어요. 붕대를 감고 당분간은 목발을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요? 지니 간호사, 포니의 다리를 치료해주게.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 얼음 물주머니로 먼저 붓기를 빼드릴게요. 자, 이제 다리에 붕대를 감아볼까요? 자, 여기 목발이요. 당분간은 목발을 짚고 다니셔야 해요. 지니 간호사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번에는 어떤 환자분이 오실까? 오? 이거 왜 이렇게 아프지? 토끼 숙녀분,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가 너무 아파요. 뭐라고요? 어서 병원으로 함께 가봐요. 네. 어서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저 이가 너무 아파서요. 그러셨군요. 차트를 먼저 작성해주세요. 잠시만 의자에 앉아 기다려주세요. 이 사탕도 빨리 녹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모르겠다. 맞다!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 이것까지만 먹어야지! 이것도 아프잖아! 자,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제 이가 너무 아파요. 자, 크게 아 해보세요. 아... 아... 충치가 너무 많아서 치료해야겠어요. 지니 간호사? 네, 의사 선생님! 충치 치료 시작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치료를 시작합니다. 충치가 진짜 많아요. 영차, 이를 뽑아야겠어요. 마무리해드릴게요.
이제 물로 입을 헹구세요. 칫솔을 들을 테니까 앞으로는 간식을 먹고 꼭 양치를 하도록 해요. 어머, 진이 간호사. 바이바이. 안녕. 헤이, 진이의 진이에요. 오늘은 짜잔! 실바니안 별이 보이는 전망대 집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까가! 상자 안에는 먼저 설명서, 스티커, 열기구, 배, 세 개의 예쁜 밤하늘, 마지막으로 짜잔! 별이 보이는 전망대 집이 들어있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토리와 함께 라미네 집에 놀러 갈 거예요. 그럼 토리를 만나러 가볼까요? 나나나나나. 토리 아주머니네. 토리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토리랑 놀러 왔어요. 오, 진이구나. 반가워. 토리는 2층에서 숙제하고 있으니까 2층에 올라가 볼래? 하, 진이는 너무 커서 2층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토리를 불러야겠다. 토리야! 나 왔어, 진이! 어? 이건 진이 목소리잖아. 진이가 왔나 보다. 진이! 어서와! 반가워, 토리야! 어? 오? 그런데 이 맛있는 냄새는 뭐지? 토리가 진이가 온다 그래서 내가 아주 맛있는 빵을 구웠어. 여기에 앉을래? 내가 맛있는 빵을 가지고 올게. 자, 여기에 있단다. 우와,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피카츄! 왕이잖아! 잘 먹겠습니다! 역시 엄마가 최고예요! 진이, 우리 빨리 먹고 라미네 집에 가자. 나는 피카츄 빵을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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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토리야, 라미네 집으로 가볼까? 좋았어. 토리와 지니는 라미네 집에 가서 콩콩 뛰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재밌게 놀다 오렴. 네, 엄마. 네, 아주머니.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가자. 나나나나나. 라미네 집이다. 정말이네. 라미 아버님이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라미야 안녕. 우리 왔어. 반갑다 얘들아. 너가 지니 그리고 너가 토리구나. 안녕하세요. 얘들아 와줘서 고마워. 우리 들어가서 빨리 놀자. 허허, 그래 안으로 들어오렴. 우와 라마, 너희 집에는 정말 신기한 게 많다. 그러게. 1층에는 뭔가 조개로 된 사다리도 있고 고래 이 탁자도 있고, 뭐야 조개로 된 소파도 있고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배도 있네. 오, 우와 이건 뭐야. 이거는 그 지니가 너무나 좋아하는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열기구? 지니는 탈 수 없겠네. 아쉽다. 허허허 고맙구나. 어두워져서 별을 보기 전까지 라미와 함께 놀고 있을래? 네 아저씨. 얘들아 신나게 놀아보자. 얍! 얍! 어때? 거기 누우면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야? 우와! 신난다! 이 열기구는 언제 타도 너무나 재밌어! 토리야, 너도 타볼래? 나도 타볼래! 토리야, 어때? 너무 재밌지 않아? 그래, 너무너무 재밌어! 얘들아,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 한번 우리 별을 봐볼까? 네, 좋아요! 얘들아, 그럼 별을 볼 수 있게 한번 집에 있는 불을 꺼볼까? 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늘을 볼까? 우와, 진짜 별이 많아요! 나는 아빠랑 함께 자주 별을 보고 내. 우와, 별이 다 몇 개야? 하나, 둘, 열, 백, 천! 우와, 진짜 예쁘다! 별똥별도 보여! 허허허, 너무나 예쁘지? 자, 그러면 다리 있는 쪽도 한번 살펴볼까? 어? 아빠! 저기 토끼 가족이 지나가고 있어요! 진짜네? 나 말고 다른 토끼들이 달나라에서 살고 있나 봐. 그런데 너는 왜 달나라에서 안 살고 여기 살아, 토리야? 나는 달나라의 토끼가 아니니까.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정말 별들이 예쁘게 잘 보이는구나. 그렇지만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아쉽다. 지니도 너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엄마가 걱정하시기 전에 빨리 집에 가자. 오늘은 실바니안 별이 보이는 전망대 집을 가지고 놀아봤는데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지니는 다음에 더 재밌는 장난감과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얍얍 이야. 친구들은 별똥별을 본 적이 있나요? 별똥별을 보면은 빨리 소원을 빌어야 돼요. 어? 별똥별이다.